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지호혜진입니다. 저는 김재중, 박희찬, 그리고 김준수입니다. 네, 아, 우선 그 저희가 이제 신년이잖아요. 네, 네, 신년이고 뭐 구정은 이제 좀 지난지가 좀 시간이 좀 됐는데, 네,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세 명이 같이 뭉치는 자리가 됐어요. 그 준수의 천국의 눈물. 박수 들어가지고 보러 와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모인 김에 준수가 지금 무대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께 네.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네. 저도 지금 팬더예요, 팬더. 분장을 하고 있어서 아직. 준수씨, 예. 그, 저희 홈페이지를 보는 많은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노래로 한마디만 간단히 뮤지컬로 보여주세요. 새해 복만 받으세요. 네, 뭐, 맞다. 그 노래 좀 뭐예요, 그거? 지금 방금 들리나요? 들리나요? 사랑이 아, 이천씨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잘 안 들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발렌타인데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초콜릿을 받을, 약간, 뭐라고 하죠? 그런 배우자, 아, 배우자는 좀 그렇죠. 어디 연인, 호감이 있거나, 뭐, 좋아하는 분이나, 그런, 네. 계신가요? 받을 것 같아요? 저는 팬분들께. 아, 이제 먼저 하시는 먼저 근데 대통령 당해가지고 인터뷰에서 네. 먼저 하더니 그러면 어떤 분에게 가장 먼저 받고 싶어요? 팬분들께죠. 팬분들께요? 예, 막 한 명을 뽑으라고요? 그러면 화이트데이 날 예.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사탕을? 한 명한테. 한 명한테 드려야 돼요. 꼭 한 명한테만 줘요. 예. 누구한테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비뽑기를 해서 제비뽑기요? 예. 이천 씨는요? 네? 이천 씨는요? 아, 다 줘. 다 드려야죠. 어떻게 한 명만 한 분만 드려요. 어떻게든 드려야죠. 그렇죠. 몇십만 명을 다 드릴 거예요? 그렇죠. 재중 형은 어때요? 저는 한 명만 드릴 바에는 아무도 안 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우린 같은 마음이네요. 그렇죠. 네, 제목 베이뽑기. 아니, 왜 같은 마음이에요? 다 드린다고 했는데 아예 안 드린다는 게 전혀 다른 얘기지. 아예 다 드리지 못할 바에는 그냥 못 드리겠다는 거죠. 한 사람만 드리는 걸 전, 좀 그렇다는 거죠. 그냥 화이트데이 날 사탕을 제가 다 먹을 거예요. 아, 준수 씨. 진짜 재밌었는데. 오늘 뮤지컬 너무 수고하셨고요.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러 와주셔서. 정말 그 올해 2011년 그 새해에 정말 준수가 또 이렇게 좋은 선물을 또 많은 분들과 또 저희 멤버들한테 또 이렇게 안겨준 것 같아서 너무 네, 고맙고요. 이렇게 새해부터 준수가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도 또 열심히 할 거고 저희 재화 이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좋은 일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새해는 더욱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JYJ와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